반갑습니다. 매주 목요일 밤 11시 레벨업 주식회라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는 오진승 전문가입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시장이 참 재미없고 지루하기 짝이 없었는데 오늘만큼은 제가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이 특별한 행복한 날이어서 그런지 시장 역시도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은 또 50분 동안 알차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강의 전에 저와 함께 더 가깝게 소통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우리가 기업 분석, 재무제표라든지 또 오늘도 공시 관련해서 공부를 할 건데 내용이 조금 더 깊게 알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 노란톡방 이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갖다 대고 찍으시면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혹은 QR코드 찍는 게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께서는 문자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유료 100원의 문자고요. 샵 3772번으로 제 이름이죠. 오진승 세 글자 보내주시면 마찬가지로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업 분석이나 뭐 재무제표 이런 공시 관련된 내용은요. 여러분들께서 한 번에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또 요즘 너튜브 참 잘 돼 있잖아요. 첫 번째 강의는 원래 속도로 잘 들으시다가 두 번째 강의 같은 경우는 뭐 1.5배속, 1.75배속 하셔서 들으셔도 두 번 들으시면 확실하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 독방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항상 본격적인 강의 들어가기 전에요. 대가들의 명언으로 마음 먼저 잘 다스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몇 번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워렌 버핏의 스승님이자 가치투자의 아버지 대가죠. 벤저민 그레이엄이 하신 말씀이고요. 오늘은 짧습니다. 사고? 팔고? 쉬어라. 쉬는 것도 투자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쉬는 것도 투자다라는 얘기 뭐 흔히 저도 많이 말씀드렸고요. 또 이렇게 대단하신 벤저민 그레이엄 같은 투자의 대가께서도 하신 말씀인데 아니 우리가 돈을 벌려고 주식을 했으면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야 하는데 왜? 도대체 왜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고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매일매일 올라가는 종목이 있는데 도대체 왜 쉬라고 하는 건지 우리 또 시장 차트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차트고요. 자, 시장이 대세 상승을 할 때도 있고요. 큰 추세 자체가 쭉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큰 추세 자체가 대세 하락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도 하반기부터는 우리가 직접 체감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느끼시겠지만 우리 시장은 하락 추세에 있는 상태다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요. 아무리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더라도 상승장에서는 주식하기 정말 좋아요. 정말 사실은 어떤 종목을 사더라도 시장에 있는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이 코스피 지수 따라서 코스닥 지수 따라서 이런 상승 흐름을 타기 때문에 수익 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하락장에서는 그 어떤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상승장보다는 비교적으로 수익 내기가 조금 더 어렵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또 느끼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물며 정말 이 투자를 잘한다라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도 어려워하는 장인데 나는 상승장에서와 똑같이 수익을 내겠다라는 거는 욕심일 수밖에 없겠죠.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열심히 투자를 하고 열심히 나의 자금을 불려뒀다면 이런 구간에서는 물론 이제 투자를 아예 쉬겠다, 정말 계좌를 아예 안 보겠다라는 거는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더라도 상승장과는 분명 다르다는 점을 인정을 해야 하고요. 분명 시장 상황이 바뀌었는데 이때와 나는 똑같이 수익을 낼 거다라는 거는 욕심이다라는 거. 쉬어갈 구간에서는 힘을 빼지 않고 오히려 지금 우리 또 방송을 시청해주고 계신 여러분들처럼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이후에 있을 우리가 또 열심히 달려야 할 그런 장을 위해서 잘 대비를 해두는 시간으로 쉬엄쉬엄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우리가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전략들이 있겠지만 이런 시장을 보면서 또 쉬는 것도 투자다라는 전략을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생각난 전략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마켓 타이밍 전략이고요. 뭐 제가 만들거나 한 건 아니고 퀀트 전략 중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또 전략이기도 합니다. 이 마켓 타이밍 전략이 무엇인가 살펴보니까
쉴 땐 쉬라는 거예요. 매매에 유리한 상승장에서는 우리가 또 열심히 투자를 하지만 매매에 불리한 하락장에서는 쉬는 전략을 바로 마켓 타이밍 전략이라고 말합니다. 마켓의 시장의 타이밍을 보자라는 뜻이겠죠. 시장 하락 구간에서는 이 종목 간의 상관계수가 급증을 합니다. 상관계수가 급증을 한다는 말은 종목들 간의 연관성, 주가 움직임의 연관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요. 아무래도 시장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시장 대부분의 종목, 특히 이번 연도 6월장에서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뭐 시장에 있는 80, 90%의 종목들이 아무 이유 없이, 아무런 악재 없이 빠졌다라는 거 알 수 있겠고요. 자, 이렇게 종목들이 모두 다 비슷한 흐름, 정말 개별적인 뭐 특별한 호재가 있다라든지 수급이 강하게 쏠리는 종목들이 아니라면 특히나 하락장에서는 그렇게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우리가 평소에는 쳐다보지 않는 흔히 잡주라고 얘기를 하는 뭐 동전주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기도 하죠. 어쨌든 그런 종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종목은 상관계수가 급증을 하면서 모두 대부분 빠지는 하락을 하는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리스크를 분산을 하고 여러 섹터에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위험을 아무리 분산했더라도 이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률 하락을 피할 수가 없는 피할 수 없는 리스크를 바로 이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켓 타이밍 전략을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전략은 사실 여러분들께서 뭐 무조건 따라하세요 이런 부분은 아니에요. 이런 전략도 있습니다라는 걸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 절대로 완벽한 마켓 타이밍 전략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장을 그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3일만, 뭐 5일만 시장의 흐름을 뭐 시장이 내일 올라갈지 종가 마감이 내려갈지 이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면 우리가 돈 벌기가 정말 쉽습니다. 뭐 정말 고작 5일만 완벽한 확률로 이 높은 100% 확률로 맞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뭐 이렇게 주식 공부를 하고 뭐 열심히 돈을 벌 필요도 없겠죠. 자, 그렇게 시장 타이밍은 아무도 그 누구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마켓 타이밍 전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빠질 때는 매매를 쉬고 올라가는 경우에는 매매를 열심히 하자라는 건데 그 타이밍 자체를 완벽하게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역시나 마켓 타이밍 전략도 완벽할 순 없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하고요.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결과를 통해서 앞서서 있었던 결과들을 분석을 해본 결과 이평선을 활용해서 마켓 타이밍 전략을 세웠을 때 바이 앤 홀드 그냥 무작정 뭐 길게 보면 3년, 5년, 10년 보면 결국은 시장은 등락을 거치지만 우상향 했죠. 지금까지는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바이 앤 홀드를 하더라도 뭐 10년간 삼성전자 장기 투자했다. 20년 동안 장기 투자했다. 물론 큰 수익률을 낼 수가 있었지만 대부분 시장에서 이 마켓 타이밍 전략을 사용을 했을 때가 그냥 쭉 길게 홀딩을 하는 것보다 바이 앤 홀드 사고 홀드하는 것보다 대부분 시장에서 수익은 늘었고요. 손실은 대폭 감소하는 이런 효율적인 결과가 있었다라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수익은 늘고 손실은 대폭 감소한 이평선을 이용한 마켓 타이밍 전략이 뭔가 궁금하실 텐데요. 굉장히 전략은 쉽고 간단합니다. 자, 여러 가지 이평선을 쓸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게 20일 이동 평균선입니다. 20일선으로 시장 상황을 판단을 해서 정말 간단해요. 지수의 종가가 20일 이동평균선의 위에 있을 때는 즉 제가 이평선 강의하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캔들 아래쪽에 있는 이동평균선은 지지선, 캔들 위쪽에 있는 이동평균선은 저항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20일 이동평균선 위에 캔들이 있다라는 거는 즉 이 20일 이동평균선이 지지선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의미겠죠. 자, 그럴 때만 우리가 매매를 진행하는 거예요. 20일선을 이탈하면 매수를 집중을 하기보다는 현금을 보유하는 전략을 취하는 게 바로 20일 마켓 타이밍 전략입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요. 딱 이런 거예요. 제가 다른 이동평균선, 다른 보조지표 다 지우고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만 놔둔 차트인데요. 자, 보시면 이 주가가 왔다 갔다 횡보하는 와중에 이 부분은 캔들이 20일선 아래에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매매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한번 캔들이 21선 위쪽으로 올라왔을 때 이런 구간에서만 매매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다시 한번 이탈했죠. 이탈한 이런 구간에서는 매매하지 않아요. 자, 다시 한번 종가상 올라왔어요. 이런 구간에서는 매매를 해요. 자, 그리고 이런 급락장. 올해 초였네요. 6월장에 눈이 멀어서 자, 올해 초 또 기억이 안 나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올해 초에도 한번 이 큰 급락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한 달이든 두 달이든 21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매매를 쉬는 겁니다. 매매를 하지 않다가 다시 한번 종가상 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했을 때 이런 타이밍들에서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바이앤 홀드를 할 때보다 쭉 길게 가지고 갈 때보다 평균적으로 수익률은 높고 손실은 줄어드는 결과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뭐 이 부분 참고하실 분들은 또 활용해서 매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21선 밑에 있을 때는 매매하지 않아요. 매매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올라왔을 때는 우리 매매해요. 또 떨어졌죠. 떨어질 때 매매 안 해요. 이런 전략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121선 마켓 타이밍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21선은 좀 짧은 흐름, 단기적인 매매하시는 분들께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다면 이 120일 마켓 타이밍은 중장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께 적합하다라는 말씀 드리겠는데요. 대신에 121선이라는 거는 굉장히 변동도 적고요. 아래에 있는 기간도 엄청나게 길고요. 위에 있는 기간도 마찬가지로 길기 때문에 매매를 쉬는 기간이 아주 길어질 수 있다라는 점도 생각을 하셔야겠죠. 자, 방법은 똑같습니다. 121선으로 시장 상황을 파악을 하고요. 지수 종가가 120 이동평균선에 위에 있을 때 이게 이평선이고 지수가 요 위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럴 때는 매매를 진행을 하고요. 이 캔들이 지수의 종가가 121선의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매매를 쉬어간다라는 거죠. 현금 보유 전략을 가지고 간다라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차트 보시면 자, 큰 흐름 21선으로 봤을 때 21선으로 우리가 차트를 봤을 때보다는 훨씬 더 큰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20년 초반부터 해서는요. 지수가 단 한 번도 121선을 이탈한 적이 없었어요. 어디까지요? 여기까지요. 여기서 정확하게 시장의 분위기가 나뉘었습니다. 자, 그래서 121선 마켓 타이밍 전략을 쓰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구간에서는 열심히 매매하는 거예요. 매수도 하고요. 뭐 계속해서 전략대로 가지고 가는 거죠. 하지만 주가가 지수의 종가가 121선을 이탈을 했습니다. 이 선을 기준으로요. 이 구간부터는 종목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하면서 현금 보유 전략으로 가지고 가는 거고요. 정말 안타깝게도 이 이후에 지금 단 한 번도 오늘까지도 121선을 재차 돌파를 하면서 지수 캔들이 올라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121선 마켓 타이밍 전략을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이게 몇 년인가요? 1년 반인가요? 약 1년 반 동안은 매매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겠죠. 하지만 이 기간이 정말 지루한 구간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 의미 없이 지금 당장 있는 손실을 메우겠다고 사고 팔고 반복을 하는 것보다는 이런 구간에서는 오히려 쉬어가는 게 결과론적으로 더 좋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도 않나요? 자, 그래서 뭐 저는 여러분들께서 굳이 매일매일 최대한 많은 종목을 사서 매매를 합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전략에 따라서 뭐 내가 단기 투자자일 수도 있고요. 중장기 투자자일 수도 있는데 뭐 그 부분은 나의 성향에 맞게 가시되 꼭 매일매일 빈번하게 매매를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절대로 많은 종목을 매수한다고 많이 매매를 진행한다고 매매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고수이신 분들도 매매 횟수를 줄이고 확률을 높이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 분들도 훨씬 많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주식에 정답은 없기 때문에 나의 전략에 가장 잘 맞는 나의 성향에 가장 잘 맞는 방법대로 가시면 좋겠고요. 절대로 아 누가 이렇게 많이 매매를 해서 수익 냈다더라 이렇게 남들과 비교를 하신다든지 빈번한 매매에 집착을 해서 종목을
많이 사는 거에만 집착을 해서 이 실패의 원인을 굳이 만들지 말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쉴 땐 쉬자라는 의미가 어떻게 보면 아 뭐 맨날 주식시장 이 대가들도 그렇고 왜 지금은 쉬어갈 타이밍이라는 거야? 왜 나는 매매를 하고 싶은데 매매를 쉬라는 거야? 라고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의미를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매매할 타이밍이라면 내 기준에서 매매할 타이밍이라면 열심히 매매를 하시는 거고 아 쉬어갈 구간이다 라고 판단을 하신다면 쉬어가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께서 질문 주신 부분들 제가 모아왔는데요. 오늘은 종목 관련된 질문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도 방송 들으시다가 저도 이 종목 보유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야 할지 궁금합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질문 주시면 제가 노란톡방에서 바로 답변을 드릴 수는 없더라도 종목 관련된 질문은요. 종목 관련된 뭐 상담은 방송 통해서 도와드리기 때문에 또 질문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종목 이외에 또 다른 질문이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제가 또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 주신 종목은요. 세아 메카닉스라는 기업이었고요. 이제 매수가가 7,600원 보유비중이 45%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항상 기업을 분석을 할 때 여러분들께서 종목을 매수를 하실 때나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분석할 때 실, 기, 차, 이 여기에 주목을 해서 집중을 해서 살펴보자 말씀드리죠. 실적, 기업의 내용, 차트와 이슈 이 모두 이 네 가지를 모두 다방면에서 분석을 하셔야지 종목을 잘 분석을 할 수 있고요.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세아 메카닉스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 디스플레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특히나 전기차나 수소차에 필요한 이 친환경 부품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대기업을 고객사로 하고 있고 LG 엔솔에 전기차 배터리 부품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솔루션 관련주로 엮여서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죠. 독점적인 이 공급의 아이템 개발 덕분에 안정적인 매출 역시도 확보를 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기업의 이 재무제표 역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세아메카닉스 같은 경우도 대형 우량주는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우량합니다. 매출 규모가 아주아주 큽니다. 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단기적으로 매매하기에는 크게 무리가 없는 우리 이제 재무제표도 여러분들께서 이건 한글이고 이거는 숫자고 또 이거는 어디 갔어요? 이거는 영어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안 되겠죠. 우리 지난 시간까지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어떤 뜻이고 자산과 부채와 자본은 재무상태표에 있는 내용인데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고 또 PER, ROE, EPS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이 많은 영어들 이것들이 의미를 하는 부분들도 해석을 할 줄 아셔야 합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일단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크게 적자 나는 부분 없고요. 계속해서 매출이 뭐 아주 큰 폭은 아닐지라도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매출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조금 적은 게 아쉽기는 하지만 뭐 크게 매출액에서 단기 순이익으로 가는 과정에서 적자가 난다든지 하는 모습은 아니고요. 자본과 이 자본 총액, 자본금 부채 비율 유보율도 살펴봤을 때 자, 부채 비율 총 자본에서 총 자산에서 부채가 차지를 하고 있는 비율을 나타내는 거고 제가 일반적으로 100% 이하라면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22%, 35% 굉장히 양호하죠. 유보율 역시도 1000%대 이상으로 이 상장 이후 기준으로 했을 때 크게 무리가 없는 이런 자산의 흐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사실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아주 우수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10%, 15% 이상이 되는 기업들도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적인 뭐 보통의 기업들과 비교를 했을 때는 크게 무리가 없는 수준들이고요. ROE, 뭐 EPS, BPS, DPS 이런 부분들도 우리 공부를 했는데 이 부분들은 주가의 상황과 지금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지 고평가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과 비교를 하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재무상 봤을 때 크게 무리가 되는 부분은 없고요. 다만 가장 큰 무리가 되는 요소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종종 이 종목 상담을 할 때나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강조드렸던 내용인데 세아메카닉스는 제가 상장 이래의 모든 차트 흐름을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캔들이
이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2022년 3월부터 캔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 왜 리스크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아직까지 기업의 적정 가치를 시장 참여자들이 찾아가는 과정 중에 그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주가의 등락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했었던 뭐 이동평균선의 지지와 저항, 추세 패턴 이런 흐름들을 분석을 하더라도 자, 21선 돌파도 굉장히 쉽게 하고요. 이탈도 굉장히 쉽게 하고요. 이탈했다가 또 저항으로 바뀌었다가 역시나 또 돌파도 굉장히 쉽게 하고요. 자, 이렇게 분석 자체를 하더라도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리스크가 클 수 있는 기업이다. 신규 상장주들은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신규 상장주를 매매하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신규 상장주로도 우리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고요. 매매 타점도 잡아볼 수 있지만 다만 비중을 크게 가기에는 리스크가 크다라는 거. 앞으로 신규 상장주 매매하실 때는 비중을 좀 적게 45%면 거의 반인데 이런 시장에서 이제 비중을 이렇게 나실기에는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도 뭐 일단 어차피 매수를 하셨어요. 어차피 가지고 있는 거 또 대응 전략을 잘 짜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매수가가 7,600원이신데 다행히 뭐 이런 최고점은 아니십니다. 자, 이렇게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밴드를 좀 넓게 보고 왜냐하면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까요. 넓게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이번에 시장 하락을 하면서 자 이렇게 이평선들을 이탈을 했죠. 그러면서 최근에 또 쭉 빠지다가 오늘은 시장이 상승을 하니까 함께 올라와 주기는 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은 하단을 잘 정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전저점이 5,200원에 있고요. 시장이 크게 폭락을 하지 않는다면 앞에서 만들어뒀던 이 1차적인 전저점 6,000원대 라인은 일단 지켜주는 게 좋겠고요. 6,000원 라인대 이탈을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아쉽더라도 비중은 조금은 축소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요. 하지만 오늘처럼 6,000원대를 이탈하지 않고 그래도 반등 시도를 하고 있죠. 반등에 성공을 한다면 위쪽으로 8,000원대는 일단 강력한 1차적인 저항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7,000원 후반에서 8,000원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행히 수익 구간이십니다. 그럴 때는 과감하게 비중을 좀 많이 덜어내시고 3분의 2 이상 덜어내시고 나머지 소액으로만 잔량으로만 추가적인 수익 1차적으로는 뭐 앞전 전고점들 이런 구간이 매물 부담이 있을 수 있겠죠. 1차적으로는 9,000원대 중반대 그 이후에 매물 소화를 마치면 소액으로만 적은 비중으로만 욕심을 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비중 조절이 중요하다는 거 오늘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자, 여러분들께서 또 다른 질문이 있어요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또 저한테 직접 질문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안내 드릴게요.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고 오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조금 이 작죠. 더 큰 화면으로 더 긴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편안하게 들어오실 수 있도록 제가 큰 화면 또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충분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목을 축이고 올 시간이 충분했네요. 여러분들께서 QR코드 찍고 오실 시간은 충분했지만 그래도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께서는 유료 100원의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오진승 세 글자 제 이름 보내주시면 마찬가지로 QR코드와 똑같이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또 잘 들어오셔서 저와 소통도 하고 질문도 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본격적으로 우리 또 공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그 전에 앞에서 공부했던 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늘 강조를 드렸죠. 자, 실기차이 너무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실적 기업 차트 이슈 종목을 분석할 때는 이 모든 거에 근거를 해서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 절대로 실적만 좋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차트만 좋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기에도 무리가 있고요. 이 네 가지가 네 박자가 모두 맞았을 때 주가 상승이 가장 편안하게 이뤄진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말이 조금 빠른데 복습이니까 빠르게 할게요. 이제는 여러분들 지겨우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랩하듯이 말씀을 드려도 다 이해하실 것 같아서 빠르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들으시다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시는 부분 있으시다면 우리 또 너튜브 통해서 얼마든지 다시 보기 복습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추세, 상승 추세, 하락 추세, 횡보권, 박스권이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거는 추세의 전환이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캔들에 만들어지는 원리에 집중을 하자. 너무나도 많이 뭐 기본서에서도 많이 보셨을 양봉은 시가가 여기서 만들어지고요. 음봉은 시가가 위에서 만들어져서 파란색이 되고 물론 여기는 빨간색이지만요. 뭐 꼬리는 어떻게 만들어지고요. 장중에 변동성을 나타내고요. 이런 부분들 너무나도 기본적인 기초적인 내용이지만 완벽하게 숙지를 하셔야지만 아 캔들, 유상형 캔들은 이런 의미다. 뭐 장대양봉은 이런 의미다. 샛별형 캔들은 이런 의미다. 비석형 캔들은 이런 의미다. 달달달 외우지 않으시더라도 캔들만 보고 우리가 차트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로 추세 패턴, 헤드앤숄더, 또 뭐가 있죠? 뭐 쌍봉, 쌍바닥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달달달 외우시기보다는 왜 그런 추세 패턴들이 형성이 되는지 매물대라는 게 의미하는 건 무엇인지에 집중을 하자 말씀을 드렸고요. 이평선 차트 분석을 하면서 빼놓고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그 어떤 보조지표들보다도 우리가 많이 쓰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로 중요한 부분들을 나눠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 부분들은 꼭 숙지를 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여섯 번째 거래량. 거래량으로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까요? 아니죠. 아니죠. 대량 거래량이 터진다라는 거는 이평선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로 우리가 파악한 그 주가의 방향성에 신뢰도를 높여주는 요소이지 대량 거래량이 터졌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간다는 신호는 아닙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고가권에서 대량 거래량이 터질 때는 차익 실현을 의미를 하는 앞으로 주가가 하락을 하는 의미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거래량 역시도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자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암기력이 되게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우라고 하면 저도 절대 못 외우지만 기본 원리에 집중을 하신다면 결코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재무제표 마찬가지입니다. 뭐 달달달 외우자 아닙니다. 의미를 이해를 하고 이 재무상태표와 그리고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의 의미를 집중을 하면서 그리고 뭐 PER, PBR, ROE 이런 부분들도 영어라서 조금 어려워요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그 영어의 의미를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차트와 기업 분석에 대해서 재무제표 분석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사실 오늘 강의 주제는 제가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차트 강의를 할까? 왜냐하면 차트가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에서 내용까지 공부를 했고 뭐 여러 가지 보조지표 공부할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보조지표 공부를 할까? 뭐 아니면 재무제표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차트와 재무의 기본까지 공부를 하셨다면 최근에 나오는 여러 가지 공시 이슈들을 이거 도대체 지금 무상증자가 떴다는데 무증을 받는 게 좋을까요? 호재인가요? 악재인가요? 이런 질문들 사실 제가 전문가 생활을 몇 년 동안 하면서 매년 빠지지 않고 듣는 질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은 역시나 공시 관련해서 여러분들께서 외우시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강의 드리는 모든 내용들은 외우시는 게 아니고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공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공시의 뜻은요. 저도 한자를 잘 몰라요. 근데 찾아봤는데 공평할 공, 공평하다 할 때 공이고 시는 알릴 시, 알리다라는 뜻인데 공평하게
알린다라는 뜻입니다. 글자가 너무 지렁이 같아서 부끄러워서 지워야겠어요. 공평하게 알린다. 정말 이 모든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내부자들만 알고 있고 정말 이 뭐 돈 많은 누군가만 알고 있고 그런 정보가 아니라 모든 시장 참여자들에게 공평하게 알릴 의무가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공시라고 하고요. 조금 길지만 천천히 읽어볼게요. 이 출처는 네이버 시사상식 사전이고요. 이 공시는 사업 내용이나 재무 상황, 영업 실적 등 기업의 경영 내용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경영 내용을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알리는 제도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가격과 거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즉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에 관한 정보를 알림으로써 공정한 가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 알려주는 정보인데 우리가 해석을 못해서 이게 공시를 띄웠는데 공평하게 모두에게 알리는 내용인데 나만 이해를 못한다 하면 굉장히 억울하겠죠. 즉 공시 제도는 기업으로 하여금 이해관계 주주나 채권자나 투자자에게 이 기업의 재무 내용 등 권리 행사나 투자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기업이 알리고 싶지 않더라도 상장된 기업은 의무적으로 올려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해석을 못하면 너무나도 억울하기 때문에 오늘은 공시 해석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자, 상장 기업은 중요한 경영 의사결정을 금융감독원에 전자 공시 시스템과 같은 사이트를 통해서 알려야 합니다. 자, 그 중요한 내용들에는 회사의 자금 조달 결정과 방법, 벌써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하실 수 있어요. 분할, 합병, 지주회사 전환, 중요한 영업 부문이나 자산의 양수도, 경영권 이전과 지분 변동, 주식 공개 매수, 재무 등 이런 사항들을 모두 공평하게 알려줍니다. 투자 정보로서 우리가 투자 판단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매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 공시 어디서 확인하나요? 모두에게 알린다는데 내가 도대체 어디서 확인해야 돼요? 뭐 개인 문자를 주는 것도 아니고요. 전화가 오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찾아봐야 하나요? 하실 수도 있죠. 자, 방금 전자공시 시스템 다트와 같은 사이트를 통해 알려야 된다라고 한 것처럼 가장 많이 빈번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시스템 다트입니다. 네이버라든지 네이버는 말씀드려도 되나요? 초록창이라든지 검색하시면 다트라고 한글로 검색하셔도 되고요. 뭐 전자공시 시스템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다트로 입장하실 수 있는 검색창이 나오고 입장하시면 뭐 이 유가증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에 있었던 최근 공시라든지 뭐 기업별로 공시 서류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체크하실 수 있고요. 혹은 카인드라는 이 사이트도 있습니다.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한국 거래소에서 운영을 하고요. 크게 뭐 아주 큰 차이는 없는데 이 다트 같은 경우는 금융감독원에서 운영을 하고 카인드는 한국거래소에서 운영을 하는 사이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둘 중에서 뭐 편하신 거 이용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고요. 자, 저는 이런 사이트 찾기도 사실 귀찮아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죠. 요즘은 참 투자하기가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편해졌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HTS 증권사 창에 들어가시면 저는 키움증권 기준으로 가지고 왔는데 0700번 종합시황뉴스라는 창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종목명을 검색을 하시고 옆쪽에 메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증권사별로 뉴스를 확인을 할 수도 있고요. 공시라는 창이 있습니다. 이 공시를 클릭을 하시면 해당 기업에 대한 공시 내용을 또 이렇게 빠르게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HTS를 활용을 하셔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편하신 방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공시를 어디서 보는지 확인을 했다면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공시 관련해서 가장 빈번하게 마주칠 수 있는 게 바로 무상증자, 유상증자. 최근에도 굉장히 이 무상증자를 행한 기업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 자본과 자본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상증자, 유상증자를 공부하는데 왜 뜬금없이 자본, 자본금 또 이런 헷갈리는 걸 가지고 온 건가요? 라고 하실 수가 있지만 이 증자와 감자의 뜻 자체가 자본금을 움직이는, 자본금을 늘리고 자본금을 줄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본과 자본금의 차이를 다른 뜻이거든요. 다른 뜻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예시를 보도록 할게요. 이 어떤 A라는 회사가 있어요. A가 여기 있으니까 기억이라고 합시다. 기억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기업의 주식을 발행을 하기 위해서
A라는 사람은 10만 원의 자본을 납입을 했고요. B라는 사람은 6만 원의 자본을 납입을 했고요. C라는 사람은 4만 원의 자본을 납입을 했습니다. A, B, C 세 사람이 각각 이 기업의 주식을 발행을 하는데 이 정도의 돈을 냈고요. 자, 이 기억이라는 기업에서는 액면가 5천 원짜리의 주식을 발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10만 원을 투자한 A라는 사람은 5천 원짜리 주식 20개. 저도 수학이 느려가지고 계산해 보시면 돼요. 5천 원 곱하기 20개 하면 10만 원이 되겠죠. 자, 그리고 12개. 5천 원짜리 12개가 있으면 6만 원이 되기 때문에 B라는 사람은 12개를 받을 거고요. C라는 사람은 8개를 받을 겁니다. 즉 A, B, C 이 세 사람은 각각 20개, 12개, 8개의 주식을 배정을 받게 되고요. 기업의 액면가는 처음에 발행을 할 때 정해진 액면가는 5천 원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자본금을 구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헷갈리시는 게 뭐냐면 이 자본금을 자꾸 자본과 같이 생각을 하셔서 그럽니다. 자본금은 자본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본금의 정의는 이 부분은 외웁시다. 자본금은 뭐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본, 우리가 흔히 그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그 자본이 아니라 자본금, 정의 자체가 그래요. 액면가에다가 주식을 처음 발행할 때 이 액면가에다가 발행한 주식수를 곱한 금액, 즉 주식을 발행할 때 요 만들어진 요 금액, 요거를 다 더하면 20만 원이 되죠. 즉 자본금 자체는 주가가 아무리 변하더라도 기업이 아무리 돈을 벌어들이더라도 처음에 액면가가 딱 정해지고 이 5천 원에서 특히 뭐 증자나 감자나 이런 부분들이 없이 자본금의 변화가 없다면 액면가가 변화가 없다면 그대로 처음 발행한 주식수에 곱한 그 금액이기 때문에 크게 변할 일이 없다라는 거 자본과 다르다는 점 꼭 기억을 하셔야 하겠고요. 자, 그럼 자본금의 정의는 이래요. 계속 바뀌는 게 아니라 액면가 주식을 처음 발행할 때 액면가에 이 주식수를 곱한 건데 자본은 뭘까? 이 부분도 살펴볼게요. 자, 기업이라는 기업의 주가와 별개로 이 기업이 열심히 일을 하겠죠. 영업을 하다 보면 당기 순이익, 그러니까 매출에서 영업이익 빼고 여러 가지 재반 비용들 빼면 영업이익이 나올 거고 거기다 세금까지 계산을 한 뭐 당기 순이익이 나올 건데 이 당기 순이익이 바로 제가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배당금으로 지급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배당을 하지 않고 남은 금액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은 잉여금으로 남게 됩니다. 자, 이 자본 같은 경우는 자본 총계 같은 경우는 앞에 나왔던 자본금에서 기업이 차차 벌어들이는 잉여금까지 즉 수익까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자본은 이 자본 총계, 자본의 개념이지만 자본금은 조금 다른 개념이다라는 거 요 부분만 이해를 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즉 자본금은 변하지 않아요. 앞에서 봤던 20만 원, 액면가의 발행 주식수를 곱한 20만 원이 그대로 자본금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기업이 벌어들인 돈 10만 원을 더해주면 이 기억이라는 기업의 자본 총계는 총 자본은 30만 원이 된다라는 거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증자와 감자 자체는 말 그대로 증자 주식회사의 자본금을 자를 증가시킨다, 늘린다라는 뜻이고요. 감자는 감소시킨다, 뭐를 주식회사의 자본금을 줄인다라는 뜻입니다. 자, 증자 먼저 하나씩 살펴볼게요. 이해하자 말씀드렸습니다. 주식회사의 자본금을 늘릴 건데요. 우리가 총 자산은 크게 자본과 부채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는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어요. 혹시라도 기억이 안 나신다면 지난 재무제표 강의 먼저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자산은 자본과 부채로 나눠지는데 방금 봤죠? 자본과 자본금은 달라요. 자본은 처음에 액면가와 이 주식 발행수를 곱한 그 자본금에다가 기업이 벌어들이고 배당하지 않고 남기는 돈, 기업에 축적시키는 그 잉여금을 합한 게 바로 자본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증자 같은 경우는 주식회사가 이 자본금을 늘리는 회사 그런 행위인데요.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서는 잉여금, 기업이 지금까지 쌓아둔 그 돈을
이쪽으로 옮기면 제가 지난주에 살짝 비유를 드렸던 게 왼쪽 주머니에 있던 돈을 오른쪽으로 옮긴다라고 비유를 해드렸는데 자 그냥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형식상 옮기는 거예요. 즉 주주들에게 따로 돈을 받지 않아요. 돈을 받지 않고 주식수를 잉여금을 통해서 기업이 가지고 있던 돈을 통해서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증자, 자본금을 늘린다라는 뜻으로 무상증자라고 하고요.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기업의 잉여금 쓰지 않아요. 우리는 돈을 다른 외부에서 받아올 거예요. 자, 주주들 돈이 많아요. 우리 돈 많은 주주들 기업이 자본금을 늘리고 싶은데 돈을 조금 투자를 하실 분들 없으신가요? 자, 이렇게 조사를 해서 주주로부터 주식 발행대금을 받습니다. 유상으로 돈을 받고 자본금을 늘리는 게 뜻 그대로죠. 유상으로 돈을 받고 자본금을 늘린다. 즉 주주로부터 이 주식 발행 대금을 받게 되면 우리가 주식 자본금을 늘리는데 돈을 받았다. 유상증자라고 하는 거고요. 주주들에게 돈을 받지 않아요. 따로 외부로부터 돈을 받지 않더라도 잉여금으로부터 자본금을 받게 되면 무상증자라고 합니다. 자, 즉 앞에서 했던 내용 그대로예요. 증자는 자본금을 늘리는 건데 회사가 자금이 필요하니까 뭐 어떤 이유에서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실시를 하겠죠. 자, 그런데 유상증자는 회사가 주식을 발행해서 나눠주는 대가로 주주들에게 돈을 받죠. 자산의 유입이 외부로부터 발생하는 거래고요. 무상증자는 주식 발행의 대가로 외부에서부터 어떠한 자산도 도입되지 않는 자본 거래로 이사회 결정에 따라서 자본 잉여금이나 이익 잉여금으로 통해서 자본을 늘린다. 잉여금에 있던 왼쪽 주머니에 있던 돈을 자본금으로 옮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무상증자를 하기 위해서는 유보율이 높아야겠죠. 기업에 잉여금이 많아야지만 무상증자를 행할 수가 있다라는 점까지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앞에 있었던 내용 똑같이 적었어요. 유상증자, 자산이 유입돼서 발생하는 거래인데 하는 목적은 다양합니다. 투자 또는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투자하고 싶은데 자본금이 조금 모자라네요. 어디서 이제 돈을 좀 투자를 더 받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런 목적으로 유상증자 유증을 받기도 하고요. 혹은 경영권 거래 M&A를 위해서 자본 잉여금을 발생시켜서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있고요. 혹은 금융회사 대출금의 출자 전환을 통해서 마찬가지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목적으로 행하기도 합니다. 유상증자의 목적이 다양한 만큼 이 회사가 유상증자를 실행하는 목적이 어떠냐에 따라서 호재인지 악재인지도 달라질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께서 본격적으로 어려워하는 제3자 배정 유증, 뭐 주주 배정 유증, 일반 공모 유증 이게 악재인가요? 호재인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자, 이 표만 이해를 하시면 절대로 헷갈리실 일도 없고요. 이 표 역시도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공시라는 거는 상황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큰 틀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먼저 제3자 배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3자는 기업이 특정하게 이제 정한 누군가, 뭐 대주주가 될 수도 있고요. 기업의 이해관계자, 뭐 친인척이 될 수도 있고요. 특정 기업이 될 수도 있고요. 뭐 기관 투자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특정 대상을 대상으로 좀 이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서 돈을 투입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는 게 제3자 배정입니다. 즉 돈을 줄 누군가가 딱 정해져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제3자 같은 경우는 기업의 이해관계자가 될 확률이 높고 이해관계자가 선뜻 돈을 내준다라는 거는 일반적으로입니다. 좋은 뜻일 경우가 많겠죠. 자, 그리고 주주 배정 같은 경우는 이 기업의 주주들에게 지금 우리 돈을 자본금을 늘리는데 돈을 투자해 주세요라는 뜻이고요. 일반 공모 같은 경우는 주주도 아니고요. 제3자도 아니고요. 모두 정말 그 원하는 누구에게나 이 돈을 투자받을 수 있는 걸 의미를 하고요. 생각해 볼게요. 제3자 배정. 기업에 대해서 잘하는 누군가가 투자를 합니다. 뭔가 좋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주주에게 넘어옵니다. 뭐 나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주주가 원해서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거는 뭐 약간 중립적이겠죠? 그런데 일반 공모 같은 경우는 제3자 투자할 사람 없어요. 주주들까지 외면을 했어요. 그럴 경우에 모든 사람에게 투자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제3자 배정일수록 호재일 가능성이 높고요. 좋을 가능성이 높고요. 일반 공모로 내려올수록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유상증자를 받는 자본금을 늘리기 위한 그 용도도 생각을 해보셔야 하겠는데요. 제3자 배정인데 시설 투자, 연구개발, 기업 인수
약간 그냥 우리 느낌만으로도 좋은 느낌 아닌가요? 투자를 하고요. 연구 개발을 하고요. 기업을 인수하는데 돈이 필요해요. 앞으로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이 자본금이 필요한 행위이기 때문에 특히나 제3자, 누군가를 콕 집어서 투자할 사람이 있을 때는, 투자할 주체가 있을 때는 단기적인 호재로 작용을 합니다. 유상증자라고 악재예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유상증자도 호재로 작용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3자 배정이라고 하더라도 운영 자금이 모자라요. 빚을 갚아야 돼요. 라고 한다면 무조건 호재만으로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그런 측면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유상증자를 행하는 그 목적도 살펴봐야 한다라는 거, 그 상황이, 상황과 배경이 중요하다라는 거 생각하셔야 하겠고요. 주주 배정 마찬가지입니다. 시설 투자, 연구개발, 기업 인수 나쁘지 않아요. 좋은 목적으로 하는 거고 앞으로 기업이 발전할 수 있으니까 중기적인 관심 가져볼 수 있겠고요. 반대로 운영 자금과 채무 상황은 단기 악재로 작용을 할 수 있겠죠. 돈이 없는 거니까, 기업에서 돈이 필요해서 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일반 공모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뭐 시설 투자 연구 개발 좋은 쪽에 해요. 그러면 굳이 모두에게 공모를 받지 않더라도 제3자라든지 주주 쪽에서 충분히 돈을 받을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공모는 자금의 용도와 무관하게 악재로 작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표 역시도 무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 왜 기업 인수를 하고 왜 시설 투자를 하고 왜 빚을 갚아야 하고 이런 부분들의 배경을 명확하게 이해하신다면, 그리고 유상증자의 개념을 이해하신다면 악재인지 호재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상증자는 아까도 우리 봤어요. 주주들이나 뭐 외부로부터 자금을 받는 게 아니라 자본 잉여금이나 이익 잉여금으로 무상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에는 변화가 없죠. 자산은 자본과 부채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자본에는 또다시 자본금과 이익 잉여금, 잉여금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자, 잉여금에 있던 거를 그대로 자본으로, 자본금으로 옮긴 행위이기 때문에 총 자산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거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잉여금이 주식으로 발행되어 자본금이 되고 주주에게 주식이 더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구조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유보율이 많은 기업들이 행할 가능성이 높고요. 자, 주주 입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 가치는 똑같다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초보 투자자분들께서 착각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한 주당, 주식 한 주당 8주를 준대요, 노터스가. 나는 그럼 1주를 가지고 있다가 수익률이 8배가 되는 건가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만 우리는 권리락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주가 역시도 8분의 1 토막이 나게 됩니다. 즉,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치에는 변화가 없지만 주식의 개수가 늘어나죠. 한 주가 8개가 됨으로써 훨씬 더 거래가 활발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보통 주가의 호재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자, 마찬가지 공구원도 마찬가지죠. 권리락 때 가격을 낮추기 때문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자, 무상증자와 액면 분할이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 결과만 보면 똑같아요. 주식의 수가 늘어나는 거고 주가는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건데, 액면 분할은 회사가 주식을 더 발행하는 게 아니라 쪼개는 거예요. 말 그대로 분할을 하는 건데 회사의 가치는 그대로 주식의 수만 증가를 하게 되겠죠. 사실은 결과만 놓고 보면 똑같을 수 있죠. 결국은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뭐 결과적으로 크게 주주 입장에서는 달라질 게 없지만 큰 차이, 이론적인 큰 차이점은 액면가가 바뀐다라는 거겠죠. 액면가가 5,000원인 주식을 10개로 분할을 하게 되면 액면가가 500원으로 바뀌는 게 바로 분할이라는 거. 무상증자는 잉여금에서 자본금으로 돈을 옮겨서 주식을 더 발행하는 행위라는 거. 요 차이점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와, 감자. 요거까지 제가 쭉 보려고 했는데 우리 시간이 모자라서 사실 감자는 제가 간단하게 가지고 왔어요. 왜냐하면 유증, 무증. 유증, 무증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감자, 무감, 유감. 이런 단어 유감스럽게도 들어본 적도 잘 없고요. 흔히 주식시장에서 공시는 감자보다는 증자 관련한 공시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증자 관련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잘 하셨길 바라겠고요. 자, 유상증자, 무상증자, 무상감자. 유상감자, 무상감자 관련해서도 개념은 똑같습니다. 자본금을 줄이는 건데 그 자본금을 줄이는 행위에서 유상으로 진행을 하는지,
무상으로 진행을 하는지의 차이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께서는 또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 좋겠네요.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고요. 혹은 샵 3772번으로 오진승 유료 100원의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와, 오늘 내용이 굉장히 많았죠. 이 내용들 한 번 더 복습하실 수 있도록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제가 자료 좀 역시 정리해서 한 번 더 보내드릴 테니까요. 또 입장하셔서 함께 복습도 잘 하시고 앞으로도 꾸준히 공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기억 공시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공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외우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꼭 이해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주식할 때 여러분들께서 정말 학교 공부했듯이 예전에 뭐 고등학교 때 수능 시험 공부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해를 하고 우리는 실전에서 수익을 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해해서 적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차트도 마찬가지, 재무제표도 마찬가지, 공시도 마찬가지요. 자, 오늘 강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